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만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에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나압은 참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여인으로서의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시작에 하나님은 라합을 쓰셨습니다. 라합이란 여인의 직업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직업에는 귀천은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귀하고 모든 직업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름 기생이라는 직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이 직업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며 또한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너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가족에서도 가문에서도 이 여인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숨겨서 살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항상 숨어 있어야 됩니다. 내세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같은 여성들 간에 여러분 비아냥거립니다. 자기 자신도 싫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후미진 곳에서 가장 어둡게 살았던 것이 라합이었었어요. 가정의 슬픔이었고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 라합이 사랑하며 가족을 구원시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그레이트 위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라합이 가정을 일으켰고 가문을 일으켰고 가장 큰 축복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장에 라합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너무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의 족보에 이방년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지요. 인생의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의 역전이라고 했죠. 그 모든 대반전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며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미리 정보를 알고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일이 틀어졌어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 여리고성의 왕의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아버렸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왕이 보낸 그 군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낯선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기 직전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당신 쫓아간다라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 군사들을 성 밖으로 여러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왕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그 여인이 여리고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편에 섭니다. 만약 왕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은 좋게 죽지도 못해요. 끔찍하게 죽었을 겁니다. 라합이 모르지 않아요. 라합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밑바닥 생활을 했으며 또한 기생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분 후미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악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여인이 라합이란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여기를 수색해 봐야겠다 하면서 뒤지기 시작해서 만약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 여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곱게 죽지도 않습니다. 처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본인만 죽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가정 모두 여러분 친척들까지 정말 끔찍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도 이 여인이 가고 담대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믿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나는 들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9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걸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성은 지금 눈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성이지만 이 성은 이미 무너질 성이라는 걸 내가 아노라. 내가 알면은 내 삶은 바뀌어져요. 하나님에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은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결정하시면은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도 완전히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내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하여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은 영생의 삶을 삽니다.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연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어요. 그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좀 부족하시다는 교우님 있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 나는 참 연약한 것 같아. 난 믿음이 참 없어.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예배를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 때 내 믿음은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듣는 건 굉장하게 중요하고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온통 부정적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가 동시에 이 라합처럼, 라합 여인처럼 내 안에 들음이 믿음으로 남아줘야 돼요. 동일한 말씀을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들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열매는 또한 순종으로 나갈 때 열린 문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듣고 이 들었던 말씀이 귀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장에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라합이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라합만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의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라합이 원하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겨주십니다.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1절의 말씀에 여리고성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성경은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거하는 성,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결국 라합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순종 때문이었었죠.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 아닙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히 줬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들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고 있다라는 말합니다. 그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는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 전체 퍼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심히 두려움을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그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을 했어요. 그래서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지요. 그리고 뭐 신이란 분이 계시겠죠.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는다라면 반드시 내 삶에는 하나님 존존 앞에서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순종은 없어요. 심히 두렵고 간담이 녹아질 정도로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도 술을 마시고 그날 밤도 쾌락에 웃고 즐기고 그날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어요. 라합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자만 구원 받습니다. 멸망할 성에서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라합처럼 순종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멈춰져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방에도 여러분들이 아 내가 순종으로 가야 되겠구나,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과 상관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가족이 가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집안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건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엘리입니다. 일단 엘리가 대제사장이니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영광스러운 가문이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 대대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는 자녀를 키운 데 있어서 세상 아버지처럼 키워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자녀를 키워야 됐고 믿음의 사람답게 사업부터 해야 되며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너희들이 왜 너가 나보다 내 아들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지 아니하느냐. 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 말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처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 붙드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생명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더라면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앞날을 존중히 여겨주실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떤 라합이 가장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줬으니 당신도 나를 선대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3절 말씀에 대해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이 여인은 멋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어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내 친척 내 사랑하는 형제들 다 살려주라. 다 살려내야 되겠다.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 다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 다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요구하십시오. 지금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속한 그 집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구합니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보혈의 피는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너희 가정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하면은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보고 붉은 줄을 보고 아 여기는 라합의 집이구나 우리를 도왔던 집이구나 라고 알고 붉은 줄이 있는 너의 집은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이것이 18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나 만약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 돌아오려니야. 누구든지 그 피 안에 그 붉은 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 가는 건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겁니다.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의인이 지옥을 간다라면, 의인이 죽임을 당한다라면 그건 불합리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준 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준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가정에는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라합에게 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란 그 여인에게 보혈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젠 보혈의 줄을, 붉은 줄을 내려라. 오늘 말씀 보면 21절 말씀에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가정에 붉은 줄을 매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라합은 무엇을 했을까요? 라합은 이제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도하며 살았겠죠. 이곳에 들어오십시오.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오십시오. 부모를 전도했을 것이며 이웃을 전도했을 것이며 전도하다 자신의 삶이 너무 좋지 않게 살았잖아요.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가 죄인 줄 아니 이제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누리겠다고 누구에게 아픔을 주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게 삽니다. 내가 좀 덜 먹어도 내가 좀 조금 덜 누려도 깨끗하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가정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과 축복, 이 붉은 줄, 붉은 줄이 당신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붉은 줄이 당신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당신에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 씻음의 피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상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여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를 다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당신을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전할 때 권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랍 때문에 가정 모두가 살아났어요. 가정 내가 가정의 아픔이었고 가정의 정말 돌뿌리였고 가정이 가장 수치였던 내가 하나님 가정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라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를 낳고 다윗의 조모가 됩니다. 그게 라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주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 순종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